만나는 뉴스 세상터치입니다. 카메라를 바라보며 무술 시범을 보이는 이 남성. 상대의 공격을 되받아치는 기술인 듯하죠? 자칭 중국 전통 무술의 대가 68세의 마바오 거씨입니다. 태극권과 아주 유사하게 이름을 붙인 혼원형의 태극문의 창시자라고도 주장하는데요. 과거 영국에서 유럽 격투기 챔피언 3명을 하루에 상대해 모두 이겼다고 자랑하면서 유명세를 탔습니다. 그에게 무술을 배우려면 한 번에 1,000위안, 우리 돈 17만 원을 내야 할 정도로 인기가 높았습니다. 이러던 마 씨가 굴욕을 당했습니다. 중국의 가짜 무술 대가들이 판친다는 세간의 의혹을 씻기 위해 지난 5월 직접 실전 무대에 올랐을 때입니다. 마 씨와 대결한 사람은 아마추어 격투기 애호가. 시작한 지 4초 만에 한 번, 그리고 다시 일어나 또 한 번, 연달아 두 차례 얼굴을 맞은 뒤 또다시 일어났지만 세 번째 안면을 강타당한 뒤에 그대로 기절하고 말았습니다. 30초 만에 벌어진 일입니다. 마 씨는 상대의 코뼈를 부러뜨릴 수 있었는데 양보한 것이라 해명했지만 온라인에서는 마 씨가 중국 무술을 웃음거리로 만들었다는 비판과 함께 각종 패러디 영상이 쏟아졌습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마바오거 난동을 당장 끝내자며 조회수 늘리기에 혈안이 된 인터넷 회사들을 비판했고요. 중국 동영상 사이트 빌리빌리와 소셜미디어 웨이보 등도 상업적 게시물을 제한하거나 관련 단체방을 삭제하는 등 제재에 나섰습니다. 앞서 마 씨는 자신의 SNS에 무술계를 벗어나 평화로운 삶으로 돌아갔다는 짧은 글을 남기고 사라졌는데요. 놀랍게도 3만 5천여 개의 댓글과 72만 건 이상의 좋아요가 달렸습니다. 체면은 구겼지만 관심은 여전한 것 같네요. 세상터치 두 번째입니다. 화려하게 장식된 트리에 반짝반짝 예쁜 조명이 빛을 내고 있죠. 여기는 미국 백악관입니다. 영부인이 성탄 트리를 장식해 선보이는 게 백악관의 오랜 전통인데요. 올해 성탄 트리 주제는 아름다운 미국이라고 합니다. 멜라니아 여사는 총 62개의 트리와 106개의 화환으로 백악관을 꾸몄는데요. 병원, 응급실, 간호사 등 코로나19로 고생하는 의료진을 응원하기 위한 장식품이 특별히 눈에 띄네요. 멜라니아 여사는 지난 2017년 이파리가 없는 흰 나뭇가지 장식을 했고 2018년에는 붉은 잎의 나무로 다소 파격적인 성탄 트리를 선보였는데요. 음산하다, 쇠고기를 뭉쳐놓은 것 같다는 일부 악평을 받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대선 불복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AP통신은 임기 내에 마지막 성탄절 트리라고 보도했습니다. 세상터치였습니다.